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파격과 신선함, 한국화랑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어울리게 만든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박진아 인사이드쇼에서는요, 김현정 작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더 미인이신데요. 네, 오늘 김현정 작가의 작품 이야기, 그리고 김현정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저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숭 이야기라는 작품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저 내숭 이야기라는 김현정 작가의 그 작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내숭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질문 받으셨죠? 일단 내숭 이야기는요,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가끔 한복을 입고 오토바이도 타고 햄버거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엽기도 들고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있는 동양화 그림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리게 된 계기로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한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재를 선택한 경향도 있지만 우선은 내숭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도 여기에 참 잘 맞지만 시선이라는 단어랑 잘 맞는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선 이야기 이러면 너무 무겁잖아요. 저는 위트 있고 재미 있고 발랄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선, 내숭이라는 단어를 좀 대체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내숭 시리즈라는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풍속도, 21세기의 풍속화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풍속화 네. 그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꼭 여성을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뭐 비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참 그렇죠. 근데 제가 딱 설명 안 드린 점은 자화상이에요. 되게 닮았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닮았어요, 아니 더 예쁘게 그렸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화상이고 제 이야기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솔직하게 그것도. 제가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작업 중에서 아차라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네. 라면을 빨간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명품 가방 위에 커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게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실에서 라면을 참 많이 먹거든요. 이제 브루스타라는 게 꼭 필요해요. 중탕 어떤 재료를 끓여야 돼가지고 브루스타의 재료도 끓이지만 제가 거기 라면도 끓여 먹습니다. 근데 라면이 참 착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해서 많이 먹지만 친구들과 수다 떨 때는 저는 꼭 커피숍을 가거든요. 가장 완벽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가격 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해도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커피는 사실 그 몇 배잖아요, 요즘. 요즘은 밥보다도 네, 비싼 더 비싸, 게 디저트가 더 비싸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이걸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아차라고 명명을 했고 한자로는 나 아예 모자를 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작업이었고 이게 어떤 뭐 한국의 여성을 비하하겠다 이러기보다 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구장에서 있는 그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당구를 자주 치러 가시는 건가요? 제가 당구를 잘은 못 칩니다만 이제 폼은 참 잘 짰습니다. 그림 속에서도 포즈가 네. 예사롭지 않던데 실제로 다 경험을 해보고 그림으로 옮기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모델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만 보고선 그림을 그린다면 더 빨리 더 편하게 그릴 텐데요. 일단 느껴야지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내 암벽 등반하는 그런 그림도 제가 암벽 등반을 실제로 했어요. 그렇다라던가 아니면 뭐 오토바이도 실제로 타고 이런 거 모두 다 완벽하게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걸 느낄 수 있게. 그렇다면 또 이걸 빠뜨릴 수가 없죠. 보면 한복이 거의 누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누드 한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건 그렇다면 왜 누드로 표현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그거는 내숭이라는 주제와 가까운 건데요.
저는 내숭이 정말 사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오, 내숭이 사랑스럽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거짓말에 가까운 거잖아요. 저 아 오늘 배가 불러서 안 먹을래요 이랬는데 꼬르르 소리 나고 이런 개념이지만 그럴 때 기집애 왜 거짓말을 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머 귀여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넓은 치마폭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걸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인물의 실루엣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혹 아까 말씀드린 좀 비판적인 시각까지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미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 온전히 관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응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남자들의 반응 또 여자들의 반응 특히 여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여성분들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란 SNS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 비율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성분이 75% 좋아하시고요. 남성분이 2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쩌면 여성들의 내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전시를 할 때마다 매일같이 거기 전시장에 있어요. 그리고 관객분들과 이야기도 듣고 수다도 한참 떨다 가고 이러는데요. 한참 진짜 얘기할 거리 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게 정말 많아요. 뭐 아니 손톱은 어디서 하세요? 이런 거부터 아, 저 진짜 이 커피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좋은데 이거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다 공감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떤 반응이 좀 있나요? 남성분들은요 아 맞아 이러면서도 본인들도 그려달라고 이제 남자 시리즈는 언제 나와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인체 실루엣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아직은 제가 실루엣을 볼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 영광을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남자 실루엣을 그리는 그날. 네, 최근에는 그 SNS 통해서 백설그램이라는 작품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백설그램일까? 그 의도가 뭘까? 네, 제가 작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침 9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는 계속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SNS가 제 유일한 소통의 창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맛집은 자주 가시는 거예요, 다들? 맛집이며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저만 작업실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반대로 저도 한두 컷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릴 때는 여기만 예쁘게 채워서 그 정사각형에만 예쁘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사각 프레임 밖의 이야기는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가 재밌는 게 예쁜 언니들 밑에다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언니 립 제품 어디 거예요? 언니 이 옷 어디 사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통 질투 나서 아, 이 기집애 나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다. 마치 옛날에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의 역할을 인스타그램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걸 그림으로 옮긴 사례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두 그림이 한 쌍이거든요. 한 작업에서는 백설공주가 셀카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파랑새와 함께 찍고 있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뭐 라면이고 컵라면이고 이제 바퀴벌레도 기어다녀요. 그럼 백설공주가 뒤에 배경지를 깔고 노르웨이 간척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한 장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는 마녀가요 샘이 나가지고 여권 챙겼어요. 벌써 1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정사각 프레임에 있는 것들을 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림 외에 철학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책도 좀 많이 읽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참 책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책 읽으려고 그럼 그림을 그리고 싶고 자꾸 이러니까 8살 때부터 전문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죠. 예중, 예고, 이제 미대 이렇게 정말 미술인입니다. 제 삶은.
근데 제가 예전에는 우리 그림 그리니까 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미술이라는 게 사실은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초대하는 문화도 잘 없는데 걸어놓고 막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역사가 흐르고 나면 미술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용가도 죽고 음악가도 죽고 미술가도 물론 죽지만 그림은 안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대를 추론하고 싶을 때 미술관이라든가 그림을 통해서 추론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현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정말 신문도 많이 읽고 책도 사실 필요해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점점 한살한살 먹다 보니 사회에도 더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숭 이야기 좀 다를 순 있는데 마지막 질문은요. 최연소로, 한국인 최초 네. 최연소죠. 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를 하셨어요. 거기서 정말 떨렸어요. 제가 이제 한국인 두 번째로 개인전을 하는 거였고요. 최연소로 이제 개인전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아니, 이 세계 3대 박물관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다니, 그것도 개인전으로 어떤 작업을 들고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작업들을 가지고 갔는데요.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과연 이해해 줄까? 라면은 알까? 아니, 그게 공감이 가야 재밌는 건데 우리 그렇죠. 한국은 알까? 이런 생각부터. 근데 다행히도 요즘 뭐 케이팝이라던가 한국이 원 한류용품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이제 제가 맥딜리버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보고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너는 지니어스야 이러면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니 드라이브 트루는 있는데 맥 딜리버리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니? 넌 정말 천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내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하다가요. 그렇네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숭 이야기에는 제가 억지로 한국적인 걸 표현하려기보다도 한국은 굉장히 조밀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배달 문화가 정말 잘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국엔 이게 365일 배달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셨겠어요. 그럼요.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자꾸 어디 또 가고 싶더라고요. 이번 유럽 쪽으로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전을 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이번에는 베를린에서 개인전을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잘 되고 왔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케이팝이나 이런 문화 쪽으로 많이 외국에서도 이제 좋아하고 있지만 미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인기가 덜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한국화의 중심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